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옛날 옛적 비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답니다. 그날도 비유는 문 밖으로 나서던 참이었어요. 그때 힘없이 걷고 있던 비유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물었어요. 도대체 뭘 찾으러 매일 나가는 거요? 비유는 대답했어요. 저는 실상을 찾고 있어요. 저희 분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비유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낯선이는 비유의 말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실상? 나 참 그게 뭐라고.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비유는 눈이 번뜩이며 말했어요. 도대체 그게 어디 있단 말이죠? 어디 있는지 말만 해준다면 내 모든 걸 팔아서 당신에게 주겠어요. 낯선이는 대답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건 그건 필요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비유는 대답했어요. 그럼 당장 알려주세요. 당신이 2000년 동안 찾아다니던 실상은 신천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 2022년 1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25회차 동안 12개 언어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획.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신천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 증세로는 성경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견이 더해진 해석을 하거나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세가 전파되고 있어 주의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내가 이미 마셨는지, 어떻게 마시는 것인지, 마셨다면 어떤 해독제가 필요한지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팟의 말씀 감별사 장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레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몬님, 새해를 맞아서 어떤 것들을 꿈꾸게 되시나요? 저요? 네. 딱히 꿈꾸는 거 없습니다. 좀 꿈도 꿔보면 어때요? 아니요. 저는 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매일같이 최선을 다할 뿐. 어떤 사명을 다하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정치자분들께 아주 재밌고 좋은 정보와 마음의 깨달음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뼛속까지 방송인이네요. 네. 방송바보. 방송밖에 모르는구나. 아, 이런 그렇죠. 바보. 우리 장동민님은 드라마밖에 모르잖아요. 아, 드라마를 보면 또 엄청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네. 제가 좀 전수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게스트를 모셔볼 텐데, 레몬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고 고대하던. 네, 오늘 아주 녹음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잠 못 잔 거 아니죠? 아, 잠은 아주 잘 잤습니다. 잘 자 보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모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레몬님? 네, 오늘 모셔볼 게스트는요. 요한지파 박소영 강사님이십니다. 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게 얼마 만인가요, 강사님? 몇 년 만이네요. 아, 그러게요. 네. 아, 강사님, 이제 짝꿍이 우리인데. 네. 아, 강사님, 바쁜 것 같아요. 인기쟁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트레이드 된 줄 알고, 네, 버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강사님, 저희는 우리 레몬이 또 얼마나 서운했다고요. 이제 박소영 강사님 안 나오냐. 우리 두유노 언제 하냐. 두유노 해야 되는데, 두유노 다음 편 뭐냐. 이 얘기를
그 말 없던 레모니가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그리움의 레모님 표시다. 잘렸냐? 어디 갔냐? 합리적 의심이네요. 장금이님 어디 갔냐? 네. 아... 서로 찾았네요. 아, 그러게요. 드디어 상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케미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제 강사님과 또 이제 레몬이 우리 강사님을 만났을 때 신이 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 청취자분들이 그 모습을 또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네. 레몬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아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마스크 낀 거는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죠? 네. 마기꾼이라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죠? 모르세요? 그 무슨 모르죠? 모르세요? 무슨 역시. 말이에요? 역시 넘어가자. 마기꾼, 네. 사기꾼, 세기꾼, 그렇죠. 마기꾼, 마스크 사기꾼. 아, 마스크 네, 마스크를 사기꾼. 끼면 더 잘생겨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는. 네. 아, 저랑 의견이 다르시네요. 아. 그럼 마스크가 저의 것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어머나. 좀 저희 뻔뻔함을 레몬이 점점 더 흡수해가고 있어서 변화했다고 하더니 많이 변화했네요. 정말 변질인지 네. 변화인지 한번 네.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우리 시작할 때 아우 비상경련 같지 않았나요? 아, 오늘 오프닝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어, 그렇죠. 네, 상당히 공포스럽고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공포스러움과 장금이님. 공포스럽게 방송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 근데 요새 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도 많고 네. 좀 뒤숭숭한 느낌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더 감정이입이 뭔가 잘 되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지난 편에서는 저희가 음료에 대해서 또 의미심장하게 다뤄봤는데 조금 더 의미심장하잖아요. 아, 음행의 포도주. 네. 음행의 포도주란 과연 무엇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레몬님이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음료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음료가 가진 음행의 포도주길래 저처럼 상큼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유쾌하게 상상을 해봤을 때 음녀는 마블에 나오는 빌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최종 보스 그런 느낌인데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이 빌런이 가지고 있는 최종 무기 같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상수도에 독을 타서 우리가 이 독을 다 섭취하는 아주 그런 음모론적인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문학적 상상을 해봤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남자에게 술을 줘서 그 술로 인해 이 남자를 타락시키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순수한 레몬의 상상이었습니다. 와, 우리 강사님 지금 웃음도 터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주 순수하지 않았나요? 아니, 순수한데 상상은 너무 안 좋아요. 아, 되게 음행한 상상들을 좀 한 것 같았는데 또 강조했어요. 마침에. 아주 순수한 레몬의 상상이었다. 네. 야심차게 또 준비해 오셨군요. 네. 이런 방송 바보. 잠잘 때에도 방송밖에 생각 안 한 방송 바보. 아, 그렇구나. 아, 유쾌한 상상? 음모론적 상상? 문학적인 상상을 해봤어요. 네. 되게 상상도 네. 섹션을 나눠가지고 네. 구체적인데 나름 저는 설득력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음행의 포도주를 딱 상상해보면. 그러니까요. 네. 마블, 빌런 많이 나오죠. 네. 그거 생각나요. 타노스. 아시는 그죠. 분들 있으려나? 어벤져스 시리즈. 세계적인 인기 아이, 시리즈인데.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저희 강사님 못 알아들어요. 강사님 모르세요? 어벤져스? 제가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네. 빌런이 뭐야? 두 번째 질문이 아, 이런. 빌런이 사람 이름이야? 아. 성이 빌이야? 이 타노스라는 악당이 빌런이 나오는데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 네. 빌런이 지구의 절반을 없애려고 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 이제 히어로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거든요. 아. 근데 오 조금 생각나네. 그 최종 보스 빌런 같은 느낌이 음녀가 네. 계시록 17장 18장 여기 보면은
꼭대기에서 이 세상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오, 좀 이것도 좀 설득력 있었고요. 음모론, 아 이거는 요새 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하도 시끌시끌 네. 많은 일들 사건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생각이다. 네. 이거 사실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저 어디서 많이 봤냐면 화장실. 화장실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 그래요. 네, 공중 화장실 이런 데 스티커를 붙어 있는 터미널 이런 데 보셨죠? 어, 맞아요, 맞아요. 느낌 아시죠? 느낌 아시죠? 그리고 문학적 상상. 오. 제가 알기로 레몬이 책을 안 읽는데 문학적인 상상을 했어요. 저 문과입니다. 어느 문학 책에서 이런 걸 보신 거예요? 저 문과입니다. 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과는 아니었구나. 네. 아, 문과구나. 문과구나. 저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도 봤고 저는 사실 이런 해석도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의 욕망이다. 욕심. 욕심 때문에 그 타락한 거다. 이런 해석도 진짜 많이 봤어요. 레몬의 상상이 좀 설득력이 있으셨나요, 강사님? 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아, 우리 레몬님이 여러 가지로 상상을 많이 해보셨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아까 그 마블에 나오는 빌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영화인 거죠? 영화에 네. 나오는 내용이죠? 와, 영화를 볼 때도 성경과 연결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인의 자세에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아, 이 뼛속까지 네. 신앙인의 방송이네. 이런 방송밖에 모르는 바보. 네. 네, 꿈보단 해몽이죠. 우리가 바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방송밖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방바보.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너무 네. 멋집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해 주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이게 레몬의 상상이 사실일지 아니면 다른 해석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황사님, 그럼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니까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쉽다. 황사님, 거꾸로 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네. 제가 많이 그 농담식으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착각은 자유다. 이런 이야기 우리 흔히 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못생긴 사람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은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 이 음행의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 레몬님이 여러 가지 재밌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음행의 포도주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에 일단 등장을 한다는 거를 아셔야 되겠고요. 네. 계시록에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 재림 때 이루어지는 예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이 왜 예언이라는 걸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예언의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때가 되어서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예언은 비유라는 방법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은 글자 그대로를 읽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예언 속에 감추어진 참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서를 볼 때에는 아무래도 아까 우리 레몬님이 상상을 막 했던 것처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참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를 읽고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만. 그래서 진짜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글자 그대로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믿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든지 그렇죠. 문학적인 상상을 해본다든지 네, 그렇죠. 네. 이제 빌런이 등장한다든지 뭐 그런 거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앙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네. 성경의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면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네.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90년대 말쯤 두 분 다 태어나 계셨죠? 태어나 있긴 했네요. 네. 한창 되셨죠. 네. 90년대 말쯤에 그 한창 그 기독교인 사이에서 666은 바코드다.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어요.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저 이것도 화장실에서 봤어요. 주로 화장실에서 정보를 습득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네.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건을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식이 어려워진다는 뜻일까? 그렇죠? 이런 상상들이 네. 가지네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물건을 못 사는 거니까 물건을 살 때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면 바코드를 찍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바코드를 찍지 못하나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666은 바코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시작이 된 건데 많은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이 통용이 되던 어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면 두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666이 바코드인가요? 아, 그러면은 진짜 쇼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인터넷 그렇죠. 쇼핑을 하면 되나 QR코드는 가능한가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발전했네요 지금 그렇죠 옛날엔 QR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3장을 차근차근 잘 읽어보면 이 666은 사단의 표거든요 네. 네 사단으로 인해서 나타난 표예요 자 바코드를 사단이 만들었을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단이 바코드를 만들었다. 바코드를 만들었다. 만드신 분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바코드 제작자. 그렇죠. 그게 제작자 열심히 기술을 이 세상에 지구촌에 이바지를 했는데. 사단이라고 하면. 음모론에 휩싸이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전통시장에 가면 바코드 없이 물건을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붕어빵 사는데 바코드 찍어서 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전통시장에는 아직 사단이 손이 안 닿은 걸까? 아. 만약에 666이 바코드라면 전통시장에는 아직 사단의 손이 안 닿은 걸까? 그래서 장군님 이제부터 백화점 가지 마시고 대형마트 가지 마시고 전통시장을. 네. 전통시장만.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666이 사단의 표고 그게 정말 바코드라면 기독교 백화점에서 성경책 살 때 바코드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그렇죠. 찍어야 물건값이 띡 뭐 3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성경을 살 때도 바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해서 생긴 우스꽝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666은 바코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아무 느낌 없이 살아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666에 대해서도 한번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러게요. 있다면 네, 좋겠는데 네. 오늘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666은 바코드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단의 거짓말, 거짓된 교리를 의미합니다. 오, 정답 나왔습니다. 네. 사단의 거짓된 교리다. 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코드와 사단의 거짓된 교리,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둘이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뉘앙스부터 다르고 네. 분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666 이야기를 왜 했냐면 네. 666이 오늘 주제가 아니라 네. 오늘 주제는 음행의 포도주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음행의 포도주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라고 했고 예언을 잘못 풀면 이와 같이 666은 바코드다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아보실 예언서의 음행의 포도주 그리고 이제 포도주와 관련된 거는 포도나무도 있겠죠? 그렇죠. 포도 열매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네. 바코드 얘기 나온 거군요. 그렇죠. 네. 아, 안심하고 바코드는 일단 찍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찍으십시오. 네, 가서. 네. 그래서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과연 이 예언서의 말씀 안에 어떤 참 의미가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 장군님이 저한테 음행의 포도주가 뭔지 이야기해라 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음행의 포도주의 답을 드리려면 네. 먼저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주에 관한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연결이 네.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천리길도 한 걸음 붙었기 때문에 네.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냐? 포도나무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무가 있고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뭐 짜든 어떻게 해서 포도주를 만든 거잖아요. 네. 자, 앞서서 설명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지칭을 하셨고 네.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진짜 하나님이 농부신가요?
하나님 직업이 있으셨군요. 저는 너무 이 생각을 아니잖아요, 못 해봤는데. 네. 예수님은 정말 남은가요? 네. 아니겠죠.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농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인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사람을 나무로 빗대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목이라고 하잖아요. 클 거자를 써서. 네. 그죠? 거목이다. 저 사람은 진짜 거목이야. 이렇게 네, 표현하죠. 레몬이 우리 레몬이처럼. 거목이야, 진짜.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속담 아시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오. 그죠? 그쵸. 네. 자식 많은 부모님들. 맞아요. 그 심정. 바람 잘 날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식이 많은 부모를 이제 나무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나무. 또 그 가운데 특별히 포도나무라는 것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가 네. 바로 하나의 나무 또는 포도나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무 종류가 되게 많을 텐데 네. 그 열매도 지금 종류가 많잖아요. 네. 포도 맛을 좋아하셨을까? 왜 포도일까? 여름 계절을 좋아하셨구나. 아니 예수님이. 포도가 비싸기 때문에. 네, 샤인머스켓 이런 거 비싸잖아요. 네.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럼 이제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맺히냐면 포도 열매가 네. 맺힙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열매가 과연 뭘까? 나무가 빗대어서 설명한 거라면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도 당연히 진짜 열매가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잠언서 1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열매가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입으로 들어가는 열매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성경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고 하고 그것으로 복을 받는다 하고요. 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나무의 실과다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아까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셨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였다면 포도주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포도 열매다 또는 네.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이 포도다, 포도주다라고 네, 정리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만 더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은요. 네. 돈 없이 포도주를 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무 좋죠. 네. 돈 없이 뭐 사라고 하니까 네. 두 분이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하면서 어디 가면 살 수 있죠? 이런 표정인데요. 네. 네. 이것을 이제 2절과 3절을 더 읽어보면 그렇게 돈 없이 포도주를 사라 하시는 말씀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잘 듣는 행위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진짜 포도주 사라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 잘 따라가는 것을 포도주를 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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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으라, 그것이 너에게 피와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볼게요. 나무, 포도나무는 예수님과 같은 목자 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포도나무 열매 이렇게 또 빗대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들어봤을 때 지금까지 포도와 네. 또 포도주 뉘앙스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레몬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음행의 포도주 안 좋은 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음행의 포도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못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네. 포도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는 이게 예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언은 참뜻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의미, 포도주의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자,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을 딱 들으면 벌써 딱 느낌이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음료 할 때도 그랬지만 음행.
어때요? 느낌이 약간 너무나 안 좋은 느낌이죠. 에이.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느낌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죠? 양의 기운이 네.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아, 역시 뛸 수가 없네요. 연륜이 묻어나는 아니, 공감하잖아요. 음행 뭔가 안 좋잖아요. 어둡고 침침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포도주도 여러 종류가 나와요. 하나님의 참 포도주가 있는가 반면 사단의 거짓 포도주도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레몬님이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과 33절이거든요. 네. 읽으면 읽겠습니다. 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네.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네. 자, 포도주가 아까 빗대어서 표현된 비유라고 했으니까 네. 뱀의 독이라고 표현된 이 포도주도 비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서에서 나오는 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먼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뱀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뱀을 곧 마귀 사단이라고 지칭하시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초림 때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그들을 뱀이다 또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보아서 육적인 뱀을 빙자한, 빗댄 영적인 뱀은 사단, 그리고 사단 소속의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뱀이 실제 뱀이 아닌 사단을 의미한다면, 또 서기관 바리새인을 뱀의 자식으로 표현했다면,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서기관 바리새인이 사단의 목자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뱀의 독이라고 표현된 포도주는 사단의 말, 곧 뱀의 독처럼 사람의 영을 죽이는 사단과 사단의 목자의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아까하고 좀 비교되죠? 네.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일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다면 네. 이 뱀의 포도주는 뱀이 사단이고 마귀이고 또 그가 함께하는 거짓된 목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진리가 아니다, 아닐비를 써서 비진리라고 이야기해볼게요. 네, 비진리다. 네.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독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만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 이 비진리라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충격적인 말이죠? 네. 요즘 같았으면 인성 논란으로 약간 사장되는 그런 그 정도의 멘트인데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네.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너무 가격하신 거 아닌가요? 약간 공개 저격한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아, 그러게요. 이거 악플러도 아니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맞아요. 아주 표면적으로 단순하게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요즘 말로 치면은 가짜뉴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쵸.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죠. 그죠? 그렇죠. 목자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뱀이다, 독사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고 그렇게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라.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네. 성경 갖고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바는 행하라. 그리고 지키라. 그러나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행이 불일치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진리는 믿지 않고 그들 자체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된 목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그 겉으로 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셨다면 그 각 시대마다 또 우리가 신앙하는 이때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죽였고 또 자신들의 거짓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거짓을 가르치는 행위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와 또 바른 예수님 목자의 반대에 선 그들이 뱀과 독사가 되는 거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영을 죽이는 독사의 악독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글을 쓸 때 보면은 이제 작가들도 이제 표현할 때 그 단어 선정이 아주 유심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단어 선택을 신중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만큼 너무 뭐랄까요 치사율이 높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네.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독이다 악독이다 네. 네. 이런 표현들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정확하시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악플러는 아니신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촌철살인 하시는 아, 것처럼. 그렇군요. 네. 촌철살인. 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말을 못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촌철살인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네. 제가 몇 가지 이야기 해볼 테니까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3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 23장을 한번 읽어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13절이에요. 13절에는 천국문인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에게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확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 자기도 가지 않고 사람들도 네. 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 판타지 영화처럼 있었나 봐요, 당시에는. 네. 나니아 연대기 아니에요? 이 무슨 네, 말일까요? 이 정도면 깨달을 법도 한데 네. 진짜 이제 진짜 어떤 이렇게 관문을 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문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장금님을 우리 레몬을 통해서 네. 만나게 되었다. 소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장금님과 제 사이에 우리 레몬이 문처럼 서로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됐던 거죠. 네. 표현 너무 괜찮죠? 좋았던 거. 이거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천국문 앞에 네. 가지 못하게 막았다면 뭐라고 하면서 막았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천국문인데 나 안 갈 거니까 여러분도 가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아, 안 그러세요. 이분이 구원인데 여러분 우리 그냥 다 같이 죽읍시다. 이랬을까요? 교묘했을 거예요. 요새 같았으면은 악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분명 구원자시오 천국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못 가게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따라가면 지옥 가. 예수님 이단이야. 안 되는데. 큰일 나. 너네 예수님 따라가면 진짜 3대가 망하게 한다. 너무 무섭네요. 그죠? 제가 말했지만 저는 이런 악한 말을 처음 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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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말로 네. 핍박하면서 못 가도록 막았죠. 진짜 막은 거네요. 문을 그렇죠. 못 들어가게 막은 거네요. 못 가게. 그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네.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형식적인 것은 그들이 지켰지만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 조금 어렵죠, 말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네. 그래서 요즘 말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헌금도 잘해요. 표면적으로는 너무 잘하는 신앙인이에요. 네. 어디 가서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 진하게 하고 네.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만 다니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허례허식?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외식한다. 네, 그런 네. 신앙이라는 것을 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2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거든요. 이들도.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닌다고 해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도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전도는 왜 하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구원을 해주기 위해. 오! 어머, 진짜 변했구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원한 네. 성격사태를 수료한 자로서 네, 오늘은 제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레모님에게 제 전화번호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문의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전도라는 이유는 이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린 정말 예수님 없었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정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뭐라고 하느냐. 그러다가 하나를 전도해서 생겼다.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배나 더. 몇 배나 더. 그렇죠. 두 배, 세 배, 네 배. 그러니까 나보다 서기관 네. 바리새인도 거짓된 사단의 목자인데 나보다 더 천국 가지 못할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그들의 전도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와, 이거 되게 악질 사기범이네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23장 읽을 때마다 진짜 소름이 쫙쫙 돋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서기관 바리새인을 참된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해왔겠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신 그 이면은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니, 제 주변에서도요. 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다 천국 가려고 미리 상급 쌓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내가 몇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는데 상급을 쌓고 있다는 걸 알면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 바리새인이 전도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꼭 지옥 가게 해드릴게요. 무슨 관광열차도 아니고 유황불못 오늘 패키지로 해드릴게요. 많이 춥죠? 이러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죠? 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쫓아다니면 지옥 가. 나 따라와요 천국 가. 너 이단에 빠질래? 그렇죠. 너 사이비에 빠질래? 그렇죠. 이렇게 했겠죠. 말씀 배운다고 돌아다니지 마. 그러다가 큰일 나? 내가 가르쳐주는 것만 배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혼 사기다. 네. 들어보니까 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그렇죠. 인성 논란 걷어주세요. 네. 레모님 아시겠어요? 편집점을 딱 찍어.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행의 포도주를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이거는 독이다. 네. 독사의 포도주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과 음행의 포도주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스멜이. 네, 맞아요.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럽네요. 네. 레모님 점점 의자를 빼는 것 같은데 느낌이죠, 그냥. 네. 항상 녹음이 마칠 때 되면 저 멀리 앉아있어요. 그럴까요? 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초림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독사의 포도주라고 했어요. 네. 그 말과 똑같은 말, 뱀의 포도주 이것과 같은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예요. 이 초림 때 나왔던 말씀이 계시록에도 등장을 한다고요? 그렇죠. 오.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군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음행의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장금님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네. 했던 거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음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음탕한 행위를 말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음행하면 좀 이렇게 그 문학적 접근, 그런 것처럼 유혹하고 네. 예, 그런 거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 안에서의 음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음행이라는 것, 음탕하다는 것은 곧 자기 신랑 아니고 다른 신랑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람 피는 거. 그렇죠. 바람 네. 피는 거. 이건데 신앙 안에서 바람 피는 건 뭘까 그러면. 신앙 안에서는 네.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인의 본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에게.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신랑은 누굴까? 집에 있는 신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랑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을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 사단을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섬기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당한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그런 상상할 필요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하나님 상상할 필요 없어요. 걷어주세요. 그런 생각. 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안 하고 있어요? 점점 거듭나고 있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아까 우리 포도주는 풀었잖아요. 네. 그죠? 네. 포도주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네. 그럼 음행한 포도주니까 음행한 말씀? 이건 좀 말이 표현이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단, 마귀의 말, 곧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받는 행위를 음행이라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음행의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한 단어를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초림 때로 성경 전반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만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딱 답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답을 딱 드리고 얘기를 하면 답을 까먹으실까 봐. 맞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무슨 얘기했죠? 이러실까 봐. 어쩌다 우리가 이 얘기가 나왔죠? 네.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천천히. 네. 벨트 메고 갈까요? 너무 급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음행의 포도주가 아까 우리 진리의 말씀 포도주는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에게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음행의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에서 누구에게서 나올까를 살펴보면 답이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네. 계시록 17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음녀. 네. 여기 뭐 음악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 두둥 두둥. 죄송해요. 제가 BGM이 두둥밖에 없네요. 요즘은 어떤 BGM 있죠, 레몬님? 아는데 네. 우리 장금이님이 말하고 싶은 것 같아서. 와 이제 넷플릭스 시작할 때 이런 두둥. 아, 아시죠? 느낌 아시죠? 아, 또 넷플릭스 아이디 네. 있는 여자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녀가 등장을 하고 네. 그 음녀에 의해서 나오는 포도주가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런데 두 MC님 이 음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뤄보셨죠? 그렇죠, 장금이님. 정답 설명하실 수 있죠, 이제? 그쵸, 그럼요. 네. 음녀는 그런 음행한, 음탕한 여자가 아니죠. 거짓 목자, 비질리를 말하는 목자와 맞아요. 같은 사람을 뜻하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두둥. 네. 맞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곧 이 음녀는 음행한 여자, 곧 사단 신의 말을 듣고 전하는 거짓된 목자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재림 때의 예언이니까 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진리가 아닌 우리 아까 비진리 반대로 비진리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전하는 음녀 같은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국, 만국은 뭐냐면 여러 나라,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 네, 온 네. 세상. 그가 만국을 미혹하는 일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음모론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간 들었을 때. 이제? 네. 이제 아까 그 문학적 그거는 지우고 이제. 네. 네. 하나씩 지워가는 거. 그런 네. 약간 도장 깨기 느낌이 네. 있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 장인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네.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이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만국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진짜 그냥 마시는 그런 포도주로 모든 나라가 무너질 수는 없죠. 판타지 영화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 전 세계인이 포도주를 같이 먹고 취하지 않는 한. 그렇죠. 네. 저처럼 술을 못 먹는 사람 안 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마시는 포도주로 모든 나라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참뜻이 숨어있는 예언된 비유한 포도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음행의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음녀죠, 음녀. 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음녀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이 포도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 오. 바벨론? 네, 그런데 이 네. 바벨론은 현재는 사실 존재하지가 않는 나라죠. 역사상 네. 존재하긴 했었죠. 네, 구약시대 때. 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네. 그때 그 역사를 빙자, 비유해서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오.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되는 사단 편의 나라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에도 그때처럼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그런 바벨론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에게서 음행의 포도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바벨론이 사단의 나라라면 음행의 포도주도 사단 마귀에게서 나오는 말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도
요즘 문화 콘텐츠에 좀 자주 쓰이는 소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가요? 고대 무슨 그런 이야기, 역사나 이런 거 할 때 네. 네, 바벨론 이야기 많이 하죠. 최근에 또 드라마 하나에도 나왔어요. 그래요? 빈센조라는 드라마에서 바벨이라는 악독한 해설을 나왔어요. 네네네. 다들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라는 건 계시록을 몰라도 이렇게 읽다 보면 뉘앙스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쵸, 맞아요. 된 것 같은데 네.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조금 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정말 뭔가 거대한 스토리 라인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거대한 스토리. 우리 레몬님이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 레몬이 아니라 거목. 거석? 거목 이런 거. 거목 레몬님.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뭔가 앞뒤가 맞는 뭔가 되게 명작이 되는 그런 스토리 딱 라인이 있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니 비밀이 네. 하나씩 또 나오고. 그죠. 그 정체가 밝혀지고.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두머리 최종 보스 빌런을 좀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무기와 소속된 조직?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베일을 베일을 벗기는 거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성경적이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각과 마음도 통하니까 정확히 그것이 그거다라고 표현하지 못해도 네. 아울러서 그런 얘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신기해요. 네. 그럼 진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질문. 어떤 말이 사단의 말일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블 인사이드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공개되는 하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다운로드 꾹 눌러주세요.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